좋을 때도 있었다. 엄청. 기리주. 여기는 CCTV 관제센터. 저게 재밌나 봐. 선글라스는 왜 쓴대? 눈이 많이 아프다네. 어? 이때 CCTV로 보여지는 소매치기의 모습. 아, 날치기 용의자 출현, 용의자 출현. 7-13 CCTV 쪽으로 지나간다. 아, 피룬로 6길로 이동. 하지만 범인을 놓치게 되고. 놓쳤어요. 아, 뭐해, 빨리 찾아봐. 그때 생긴 것부터 범상치 않은 이 남자. 이름 여장부. 남자는 한 화면을 띄우는데. 왜 이러세요? 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 뭐 하는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때 오토바이의 동선을 이미 다 아는 그는. 가을 운동회 때였습니다. 봉수미한테 갑니다. 봉수미, 여장부가 그 당시 짝사랑했던 여자아이.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미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몸은. 여장부가 이러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몇 개 몇 개? 두 개, 세 개요. 이런 거거든요. 동체 시력이라고. 바로 동체 시력을 가졌다는 건데. 엄청. 야구 시키시죠. 걸리면 왜 넘어져요? 어지러우니까요. 아무튼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며 해외 나갔고 여장부에게 넘어지지 말라며 선글라스를 남겨주었죠. 아주 멀리 떠났다. 좋을 때. 하지만 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탓인지 또래들은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 항상 있는 건 봉수미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다. 내 인생의 봄날이었다. 하지만 봉수미마저 그의 곁을 떠났었죠. 그리고 비행기 값을 아끼느라 휴가 때도 집을 못 얻은 아빠는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더 늦기 전에 밖에 좀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취직한 곳이 CCTV 관제센터. 셋, 열넷, 스물, 스물하나. 그렇게 동네를 그리고 있는 여장부. 둘, 셋, 일곱, 여덟. 맛집 지도인가? 그림 같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떡집, 동생 학교. 응? 여친 집은? 맞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 봉수미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애는 늘 햇살과 함께 있었다. 야! 지금 이 집 넘기면 우리 빚에 은행 빚까지 딱 정리되겠다.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장부. 뭘 자꾸 쳐다봐요? 함부로 쳐다보지 마라. 아, 고객님! 그날 이후로 여장부는 계속해서 봉수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토커냐? 그리고 그녀가 거닐던 길을 따라 걸어보기도 하죠. 그녀와 같은 곳을 보게 됐다. 이젠 곳곳에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배치해 놓기도 하는데요. 수미는 택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미의 진짜 꿈은 춤춰볼래요? 바로 뮤지컬 배우이죠. 어느 날 우산이 없는 봉수미를 발견한 여장부. 아저씨, 나랑 어디 좀 갈까? 형, 역시 멘트가 중요해. 멘트가 앞으로 이제 이 상관만 잘 들으면은 그 여자 니꺼야 니꺼. 아, 왜 따라와요? 멘트 큐. 빗 속에 너 있다. 이런 미친, 아우 변태. 봉수미도 달리기를 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장부는 봉수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하는 엄마에게 최신 헤어스타일을 해달라고 강구하죠. 환장해. 여기 신호만 건너면 되는데. 오디션에 늦은 봉수미, 간절히 통화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는데 예뻐요 꼭 한 번만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오디션 종료. 여장부는 동체 시력을 발휘하여 그녀를 살려내었죠.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와서 봅니다. 이놈의 사춘기야. 줄 거면 난 이런 것보다 사발면 한 박스가 더 좋아. 선글라스는 좀 벗고 다녀. 진짜 완전 개변태 같으니까. 봉수미! 나 여장부야. 아, 그래서 나한테. 근데 나 오수미예요. 아, 봉수미가 아니라 오수미. 하지만 봉수미면 어떻고 오수미면 어떠랴. 오수미? 얘가 그렇게 자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때부터 둘의 교감이 시작됩니다. 어우, 무거워. 저기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요, 가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수미도 여장부가 싫지 않은 거죠.
오랜만에 영감이 떠올랐다. 엄마 딸 오디션이 됐어. 오늘 여장부는 수미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꽃다발보단 좋아한다고 해서. 너 나랑 뭐 좀 할래? 그럼 나는 화장실이니까. 여기는 또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놨노 그래. 딸까? 사람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다. 넌 뭐 잘해? 던져. 여장부가 제일 잘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 오! 64! 338! 대박! 봄도 아닌데 꽃향기가 난다. 센터에서 보고 있으면 자주 그녀가 사라진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어디로 간 건지 걱정이 된다. 그녀가 사라지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렇게 동네를 느끼고 그려가며 여장부는 소미가 살고 있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랐다. 그녀를 따라 내 세상도 넓어졌다. 아주 그냥 동네를 통째로 외우고 있구만. 선글라스를 쓰고 벽을 느끼면서. 변태 아니야? 넌 뭐해? CCTV 관제센터. CCTV 센터면 저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거네? 진짜 마음이 통하나 봐. 이 소파를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지. 나 다리 아플까 봐. 하지만 소미가 말하는 건 나는 그냥 완전 잘생겼지. 아, 차도 있을 거야, 그치? 넌 차 있어? 없다. 시부레. 야, 나 먼저 갈게. 아시는 분이세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저 새끼가. 케냐 좋아하세요? 케냐 가본 적 없다. 케냐는 무슨 집이야? 나 차 생겨도 절대 쟤랑은 드라이브 안 할 거야. 어차피 봉수미 짝퉁 오수미. 손가락 다섯 개가. 그럼에도 소미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 차 있어? 있었지. 근데 팔았어. 엄마. 엄마. 우리 집에 차 없지? 저기 율무차 나 타 마셔. 좋냐? 좋아? 편의점 알바 그만뒀더라.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너 나이 몇 개인지 알아? 내 나이 내가 아니까 그냥 좀 꺼져줄래? 야! 너 우리 형님들 오는 날에 진짜 병신대 알아? 넌 병신인 거 인정하는 거지? 야, 뭐라 그랬냐? 쳐 맞고 싶냐, 진짜? 병신. 그때. 뭐야? 얼른 타. 자, 얼른 타. 야, 너 어디 가? 일로 와. 출발합니다. 야, 꽃 잡으세요. 어? 야, 뭐 하냐고? 아니야, 이 신새끼가 이게 씨야? 저기까지만 걸어가야겠다. 어느 순간에 CCTV는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가고 있죠. 저거 근데 다 세금 아니야? 떨어지기 전에 잡으면 소원이루어지지 않나? 그러자 여장부는 저걸 다 잡을 정도로 소미를 엄청 사랑하는 여장부. 차 있으면 어디 가고 싶냐? 우리 엄마 아빠 죽고 귀농했거든. 모퉁이만 딱 돌면 바다야. 드라이브 가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이때 여장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려 하는 거죠. 이 차 네 거야? 나 알아요? 최측근. 모니터로나 보던 수많은 주인공들과 함께 버스를 타. 여장부는 이미 CCTV로 기사를 만나고 있었죠. 바다 좋아해? 안 좋아하니까 내 공 내놔.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가면 좋아할걸? 한편 지속되는 봉수미의 빗독촉. 그리고 결국 마을버스는 그들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야, 이 차 넓고 좋네. 어? 그렇게 그들이 탄 마을버스는 바다로 떠납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차가 좀 크지? 바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지만 저 실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종로구 필은동요. 마을에서 타는 거잖아요. 아, 몰라요. 갈 거예요. 보내주세요, 좀. 당신들 마을로 돌아가요.
결국 이들은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 바다까지 갔어야 하는 건데. 경찰 쪽에서도 납치적으로 판단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동네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납치 사건. 4.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네, 수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체 시력 때문에 뛸 수 없는 여장부이지만 이대로 수미를 또 잃어버릴 순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종일 나만 보고 있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나 좋아해? 내가 네 기억 속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봉수미가 아니어도 나 좋아해? 어. 눈을 봐야 연애를 하지. 눈을 보니까 마음이 딱 보이네. 진짜 나 엄청 좋아하는구나. 올겨울 춥대. 바다 고마웠어. 올라갔다 갈래? 어? 아 그래도 될까? 하지만 수미의 집에 이미 와 있는 불청객들. 집 빼자! 얼른 빼야지. 내가 밟는다고 했잖아. 그런 거 알아? 살면서 할수록 옛날이 더 좋았고 그때가 더 좋았다는 확신만 들 것 같은 거.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고 싶다. 맞습니다. 그녀는 봉수미가 맞았던 거죠. 네가 준 그림 10년 넘게 잘 간직하고 이만하면 대견하지 않냐? 다시는 그림을 못 그릴 것 같다. 그렇게 둘의 하루는 또 지나갑니다. 정부야, 더 이상 달리거나 무리하면 안 된다. 경매 처리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어, 봉수미. 돈 보냈다. 살 집도 없고 뭐. 또한 봉수미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동네를 떠나려 하죠. 쟤는 왜 자꾸 빙빙 돌아? 그때 나타난 납치 용의자 차량. 팀장님! 아, 두영동 납치 용의자 차량 출현. 아, 동순 9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또 동선을 계산 중인 여장부. 분명히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CCTV 미설치 구역이 많은데. 봉수미가 또 보이지 않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여장부. 봉수미는 그렇게 납치범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여장부를 보며 동료 병수는 여장부에게 가려하고 수미야! 수미야! 봉수미! 여장부 봉수미 서로를 지켜내었죠. 너 못 달리잖아. 달리면 어지럽다며. 오늘은 달리기가 좀 되네. 내가 너 잡았어. 너 위험했다고. 괜찮으세요?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네, 상황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장부는 괜찮아? 아저씨, 아까 그 여자분 잘 갔어요? 야이씨, 형이야 형. 형? 형, 나 안 괜찮아. 나 좀 잡아줘. 그렇게 봉수미는 떠나게 되고 여장부는 동네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봉수미. 쇼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안에 여장부가 떡하니 있죠. 그렇게 여장부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미 시력을 완전히 손실한 여장부. 이젠 봉수미가 항상 그를 지켜보며 같이 동행하죠. 그가 앉으면 같이 앉고
그가 걸으면 같이 걷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같은 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장부는 전시회도 열었죠. 그곳에서 봉수미는 자신의 흔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볼 순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할 수 있다. 네 걸음걸이, 네 웃음소리. 보이지 않지만 너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오늘은 어디 갈까? 나 있는 곳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꽃향기가 나니까.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네가 와서 봄이야. 이렇게라도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내 세상은 느리게 가니까. 영화 슬로우 미디어였습니다.